이루라 후보님. 안녕하세요. 이루라 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악수 한번 하시게. 아,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피부도 이제 많이 탔고. 네. 그냥 그 선거 기간 동안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후회 없이 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해도 좀 새로운 변화에 좀 계기가 되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더욱 열심히 임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진심과 그리고 우리 민심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의 진심을 알리고 또 우리 민심을 그 알 수 있는 선거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기대해 주신 만큼 부응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의회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우선은 제가 그 국민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그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함께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항상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그다음에 우리 군정협력의 가도 역할에 앞장서서 수행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그 말씀 꼭 실행해서 네. 우리 지난 국민을 대변하고 네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네.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네. 우수 의원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면서 네네. 마지막으로 네. 선거 기간 동안 특히 아버님이신 네. 군수 후보 이충국 도의원님 군수 네. 후보님께서 많은 어머님과 도움을 많이 하셨는데 딸의 입장으로 네. 부모님께 부모님의 노고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두 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루라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의 정치 여정에서 약 20여 년간을 함께하면서 딸로서 참모로서 함께하며 무려 5번이라는 패배의 아픔을 겪었고 그 시간은 지금의 이루라에게 간절한 진정성의 진심과 그다음에 배려와 겸손함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인고의 시간이었지만 아빠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또 엄마는 또 아빠의 선거를 돕는 그 과정보다도 딸의 자식의 그 애태우는 마음을 그 더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또 두 분의 성함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지난해 일꾼, 지난해 후년단 이루라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말 사랑합니다. 두 분의 사랑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루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찐하고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네. 그 마지막으로 네. 그 제일 인사 잘하는 지난해 선거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인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거의 요가 수준 네. 폴더폰 수준으로 이렇게 한 그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하여튼 앞으로 네. 또 이러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좋은 의정활동 네. 부탁드리면서 한번 파이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이루라가 이렇게 있도록 해주신 것은 모두 다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루라 화이팅!